통역사님이 31년간 일하신 이력서가 무려 91장, 91장이세요? 근데 저만큼 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. 이력서가? 아니 근데 이게 다 이력서예요? 네. 아, 이게 뭐 이력이 진짜 화려하십니다, 이게. 아니요.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주주총회, 이사회, 뭐 다 있습니다. 국어사회, 영어사회, 영어사회, 와, 동시통역, 영어사회, 동시통역.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생물학적 체제 기자회견. 와, 그런 것도. 제약사. 야, 지적재산권 뭐 정보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, 와, 대단하시네요 정말. 아니 그 연애 편지를 번역하셨다는 건 뭐예요? 그 86년 아시아 게임 때 경기장에서 제가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네네. 두 선수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를 제가 번역을 해서 드렸는데 사랑의 메신저가 되신 거예요? 네, 근데 너무 두 분이 좋아하고 감사해서 결혼하셨어요? 그래서 두 분? 결혼했습니다. 어? 근데 경기하고 종목은 절대 비밀입니다. 비밀이요? 네. 86년이면 안재영 자우주민 선수 아니에요? 저희 국제통역사는 이 기밀을 지키는 게 국경을 넘은 사랑은 안재영 자우주민 선수의 국경을 넘은 사랑. 아, 국경을 넘은 사랑. 네.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. 네, 근데 통역사님은 이제 그거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,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. 절대 비밀입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근데 그것도 저희가 또 지켜드려야 되니까. 저 다른 화제로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. 극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제 네, 이게 직업의 특성상. 직업 윤리상 기밀 누설은. 야.